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저희가 지금 말씀 가지고 절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주 설교 말씀을 여러분 언약을 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저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을 그 핵심을 요약하면 솔라 스크립추라. 아유, 머리 좋네.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데오 그로리아. 이 다섯 가지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자꾸 묵상해서 각인 뿌리 체질, 각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각인은 막 그냥 또 묵상. 각인 뿌리 체질, 뿌리가 그냥 내려진 게 아니라니까요. 체질이 된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몇 번 듣고 참고한다고 체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그 되어져가지고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살다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와요. 이런 문제, 좋은 문제도 오지만 안 좋은 문제도 오잖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떤 문제가 와도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다 넘었어요. 다 넘었습니다. 절대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문제 생기면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힘들어가 어쩔 줄을 몰라 한단 말이에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금방 들켜요. 그냥 맨날 삐치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흔들리고 맨날 갈등하고 그것이 이 다섯 가지가 체질이 안 돼가지고 이 각인이 안 돼가지고 뿌리가 안 내려져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절대 믿음의 삶을 오늘부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예요? 절대 믿음의 영적 수준으로 인정받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지요.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이 바친 내용이 담긴 이 창세기 22장 이 성경은요,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참 드라마틱한. 근데 특별히 이 사건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건 언제나 여러분 제가 이 66권 성경 그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친 이거는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 못 박는 거 똑같은 거, 이 사건이에요. 그 그림자예요. 모리아산에 바치는 이 이삭 바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달리는 언약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 사건 예표다 이 말이에요. 예표. 자, 절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언약 성취의 이 핵심 통로가 된다. 언약 성취의 절대 믿음은요, 그렇게 살면 언약이 성취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다섯 가지 오직의 삶,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실현해서 체험 있는 영계 승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시험 속의 아브라함입니다. 자, 1절 2절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본문 오늘 본문하고
21장 사이에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 차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노년에 이제 이 이삭을 낳았어요. 아들 이삭을 낳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하고 이 사라가 말이요, 이 이삭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2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인정해요. 여호와께서 뭐라 합니까? 너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일어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도 알아. 너가 사랑하는 독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대화를 하죠. 서로 향해서 표현하는데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얼마나 그 이 사랑과 정감이 넘치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청청벽력 같은 이런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너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번제로 바쳐라. 자, 번제란 말은요, 제물을 죽여가지고 배를 찢어가 각을 뜹니다. 그리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하나님과 그걸 제사를 그려 드리는 거, 번제 제사를 그린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도저히 인간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아니,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해가지고 100세 되어서 아들 하나 줘놓고 이걸 또 뺏으려고 합니까? 그것도 이렇게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서 바치라 합니까? 그런데 보면 1절에 보면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험은 두 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하나는 유혹 개념의 시험이 있어요. 유혹 개념. 이것은 사단이 인간을 절망, 그야말로 완전히 그야말로 이렇게 좌절 속으로 빠뜨릴 때 오는 시험이에요. 템프테이션, 유혹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단이 하는 것은요,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의 구름텅이로 빠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사단이 하는 게 그래요. 그냥 그냥 성공했는데, 성공한 제가 잘 나갔는데 팍 빠뜨려 버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테스트 개념이에요. 테스트 개념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에요. 자, 이 테스트는 뭐냐?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는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 그 테스트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주는 시험은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단은 망하게 만드는, 후회하게 만드는 시험이고, 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요, 이 유혹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시험을 하는데, 야고보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무도 시험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대체로 나와 상관이 없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어느 날 내 삶 속에 갑자기 들이닥친 사건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데 들이닥친 사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건 내가 욕심을 내가, 내가 잘못해가, 내가 잘못 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단이 주는 건 대부분 다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으로 출발합니다. 세상 욕심으로 출발하 그렇게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 무슨 욕심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로 다 시험합니다. 이거 뭐요? 우리에게는 예털이에요, 예털. 불신자들은 이거에 목숨 걸고 사는데 우리는 예털이에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면 삶 자체가 망가져 버리거든요. 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속고 마는 거지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뭐 사단 밥이에요, 그거. 흔들리는 갈대라 그랬어요.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요, 그 영적을 안 봅니다. 감정적으로 봅니다. 내 자존심을 봅니다. 육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죠. 문제가 생기죠. 그거는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문제가 없거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내 들어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이 않은 사람은 뭐든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거 가지고 다 끝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요, 한마디로 절대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믿음. 믿음은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통과합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난다.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요? 전적 순종이에요. 자, 순종에는요, 세 가지입니다. 즉시, 철저히 믿음으로 3요소예요. 따라서 해보죠. 즉시, 철저히 믿음으로. 이게 순종의 3요소예요. 머뭇거리면 뭐요? 머뭇거리면 핑계거리가 생기죠. 머뭇거리는 순간에 절대 순종 못 합니다. 그래서 적시로입니다, 적시로. 사실 아브라함이 핑계 대려면요, 핑계 될 것 많아요. 언제는 아들 준 데가 아들 하나 줘놓고 이제 뺏어 갑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리고요, 진짜 이 빠질라 그러면요, 마누라한테 말해버리면 돼요. 여보, 하나님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 이삭을 바치래, 번제로. 어쩌면 좋지? 이 영감이 미쳤나? 난리 나지요, 난리 나. 난리 나지요. 뭐, 어떻게, 무슨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을, 뭘 바쳐, 이 영감은. 도망갈 노명들은 내가 왜 이래. 안 놀 거요. 이사가 도망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절대로 막, 얼마든지 자기가, 안 해도 마누라 시기에서도 방해할 수 있어요. 방법 많아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제물로 쓰십시오. 내가 제물로, 내가, 나 다 살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아들보다 나를 좀 죽이십시오. 그렇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들보다 내가 잘해 주겠습니다. 얼마든지 핑계될 수 있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즉시로 그렇게 행동을 취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도요, 아브라함 결단 딱 하고 아침에 일찍 내쫓아요. 주저주저 하는 게 없어요. 왜? 아브라함 자기 체질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주주주 하면 안 가는 재질이야.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하지 않으면 나는 진다. 이 싸움에서, 이 시험에서. 이 순종 못 한다. 그래서 적시로 순종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뭐 이렇게
용기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뭘 결단하면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 말을 해버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 철학합시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우리 전도 갑시다 해놓고, 전도하기 싫은데 합시다 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갑니다. 헌신합시다. 하자 해놓고 따라갑니다. 안 그러면 내가 못해요. 내가 체질 내 아니까. 자, 4절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이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신앙을 볼 수 있어요.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렇게 끝내실 분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삭이 태어난지를 누구보다도 아브라함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이 능력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 성취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를 바치했지만은 언약은 성취될 것이다. 자, 믿음이라는 건요. 내 생각이나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히브리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놀랍지요. 이삭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살릴 것이다. 왜? 자기 죽은 몸을 이삭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살려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죽여도 다시 살려줄 줄로 믿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요.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 어떤 주저함도 없었어요. 칼을 빼가지고 막 바로 그냥 바로 찔려고 그랬죠.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나? 이러지. 뭐 이렇게 빼가 주저하고 막 눈치 스슬 보고 그걸 안 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냥 막 적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너무 하나님이 급해진 거예요. 너무 급하게 하려니까. 아브라함 행동이 그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함 없이 순종을 하니까 우물쭈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물쭈물하는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물쭈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고 가족해보고 끝난 거예요.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을 날 살려주시고 망할 날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하는 게 다릅니다. 말은 뭐 하나님이 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 하면서 실제로 하나도 행동에 우물쭈물 우물쭈물 적시로 반드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싹싹 머리 굴리고 그냥 엄만 앞뒤 계산 다 하고 이런 사람 뭐냐? 영적 체험 못해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확실하게 체험했단 말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뭐 주저함이 없어. 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육신적으로 모든 게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므로 아들을 낳고 보니 하나님은 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자기가 볼 때 불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시는구나 확실하게 체험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삶이 있었어요. 말씀이 선포가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즉시로 순종하는 영적 자세가 있어 바랍니다. 즉시로 오늘 키임을 꼭 잡아야 돼요. 즉시로.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째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왜 응답을 못 받느냐? 말씀을 못 잡아서 그래요. 말씀을 잡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뭐 어려움이 있어도 막 힘든 일이 있어도 아멘하고 흔들리지 말고 나가면 응답이 올 텐데. 그 나가다가 좀 힘든 일이 생겨 막 포기해버려. 아니 하나님 뜻이 아닌가 뭐 이런 힘든 일이 있어서 나는 힘들어 못하겠어. 이렇게 끝내버려. 포기해버려 중간에. 자존심 상한 일이 생겨. 에 도저히 안 되게 하나님 뜻 아니야 이거. 스스로 그렇게 포기해버려요. 반드시 성취되는데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어디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결코 나쁜 걸 주지 않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걸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선을 이루세요. 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막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성공학 성공 사람을 성공시키는 성공학의 바이블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 이 사람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독립선언한 사람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종속선언을 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독립선언, 종속선언입니다.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된다. 이때 독립선언을 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 된다. 독립선언한 사람. 반면에 하나님께 종속선언한 이들은 자기 앞에 놓인 어떤 고비들도 잘 넘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다는 종속선언을 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종속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독립선언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 기억하지도 않아요. 말씀도 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냥 참고해요. 그러니까 독립선언. 교회를 다니면서 사는 거는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강단 말씀을 기억해서 없어요. 그런 뻥이야 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독립선언한 사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종속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종속신앙 한 사람도 여러분 빠짐없이 절대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정받은 아브라함 11절로 12절을 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이겼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너 독자도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다급해진 쪽은 하나님. 그래서 급히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를 막으시고 참된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야, 너 정말 내가 이제야 그랬어.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영하는 줄 아노라. 이게 테스트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순종하는 사람. 아이고 뭐 능력하고 잘 나갈 때 누가 못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순종하는 사람. 우리 영계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강서구에서만 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헌금을 해서 참으로 이 본당을 이렇게 완공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장로님이 이제 수술을 받으러 이제 19일에 수술을 받는데 그 와이프 집사님 이제 그 이식을 받아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기는 기도 받으러 왔어. 기도를 해주는데 특별히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미리 그렇게 제가 수술 때가 수술 날짜가 그래 잡혀가지고 새벽 기도를 참석을 못하게 돼서 미리 이 건축원금 들고 옵니다. 라고 들고 왔어요. 보니까 몇천만이더라고. 얼마나 수술을 받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장로가 다르다. 하나님 헌금을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러 왔단 말이야. 내가 모습 보면서 그래 말이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는 싹 다 그래요. 너무 다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배로 축복해 주십시오. 금세 100배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100배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 3절 나라 살리는데 이 세계 복음화에 이들이 각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느라. 놀랍고 감격스러운 장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영계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되기 바랍니다. 이제야 알겠다. 너 믿음을 내가. 자, 1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번제할 수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수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감사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 여호와 이레 축복, 하나님 여호와 이레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은 뭐요? 찬양하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수양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양과 소를 잡지 않아도 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만민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단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죄 문제 해결됐어요. 어디 해결됐어요?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이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는 곳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참 자유를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유 없어요.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아멘. 이 자유, 해방. 글쎄요, 이 암 전문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막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암병원의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 의사가 20년 동안 암 환자를
수 많이 받지만은 많이 받는데 어떻게 하면 암에 안 걸리느냐? 첫째,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랬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는 왜 안 받겠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많은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절대 암에 안 걸립니다. 아멘.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뭐 스트레스를. 너무나 감사. 그 놀라운 일이요. 이거 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전문가 얘기해요. 암 전문가. 찬송을 많이. 그분 기도 신자인가 봐. 기도 신자요. 세계적인 암 학자예요. 세계적인. 근데 그분이 오늘 내가 영상을 보니까 나오더라고. 오늘 봤는데 보니까 찬양을 부르면요. 그 세포 NK 그 세포 안에 조사를 하면요. 피검사를 쫙 하면요.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천 배나 더 많대요. 그 유효한 그 피가 좀 천 배나 더 많대요. 근데 성가대원들은 1500배가 더 많다네. 와. 저 성가 불러 연습을 한 시간 이상 합니다. 또 주일날 하면 한 시간 전에 일주일에요. 찬양을요. 한다고 연습한다고 콩나물 대갈도 모르면서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한 3시간, 4시간 불러. 암세포 다 죽어버려. 나올라다가 가버려. 그 이 찬양을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이 원래 가수들요 이런 사람 암이 안 걸린대요. 잘 안 걸린대요. 이 큰 노래를 부르는 거. 근데 찬양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 건강이 좋은데 찬양을 부르면 천배래. 성가대원은 1500배라. 그 전문가가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빠졌다 앉았다 하지 마세요. 계속 앉아야지. 1500배. 찬양 불러, 찬양 불러. 이 꽉 다물고 있지 말고. 아멘. 그 찬송을 부르면 큰 마음이 절고, 마음속에 모든 이 스트레스가, 모든 이 염려증이 다 흑암면 물러가잖아요. 그 찬양을 막 부르면. 이 참 자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해야 돼요. 얼굴이 자유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아, 저분 참 편안해 보이네. 참 자유하네. 뭔가 잡힌 사람 얼굴이 무거워. 무서워, 무서워. 자유한 사람들은요, 다 얼굴이 달라, 편안해. 뭔가에 막 잡히는 사람은요, 얼굴이 막 시금쭉쭉 하면서 약간 막 긴장하면서 얼굴이 약간 무서우면서 그런 분 내가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참 자유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이왕 예수 믿는 거. 응?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임은 바보야. 아이고 나 저 인간 저거 어이구 잡혔어 벌써. 미움의 사단의 허감에 잡혔어. 계속 미워하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밤새도록 하면 밤새도록 걱정 염려하면 그냥 와요. 병이 온다고요. 그 시안하죠. 건강한 사람이요 며칠 막 독을 품으세요. 이 몸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그냥 암균은 꽉 온몸에 다 있어요. 있는데 항이 저항을 잘하고 건강하니까 안 뭉치지. 약하면 뭉쳐버려요. 그게 암덩어리예요. 암은 균은 죽을 때까지 있다니까 매일 온몸에 다 있는데 뭉치는 순간이 끝난단 말이야. 암균은 다 있단 말이야. 약해지는 그날, 그날까지 기다린단 말이야. 이 암들이 다. 언제 걱정하고 언제 염려하지? 언제 스트레스 받지? 받기만 받아. 내가 뭉칠 거야. 기다리고 있다니까. 전문가 말이라고요. 응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된 자로서의 신문과 권세를 이유 없이 마음껏 누리면서 영적인 계신 장군처럼 승리자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배경이 5절에 나와요. 15절로 18절 보세요. 15절로 18절 보면 자 15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희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씨 중에 그 다윗의 씨,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서 나오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 성취하겠다. 아멘. 성취시기는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 참된 승리자의 생을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빅토리 비포 파이트. 아멘. 이미 싸우기 전에 승리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난 거예요. 빅토리 비포 파이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안정된 거, 이 편안한 거, 뭐든지 간에 다 이미 다 이겨놓고 싸운다. 자, 상담하고 용의 보면 직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 봐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요 직면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상황을. 문제 왔을 때, 사건 터졌을 때, 절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직면할 때, 영적으로 보게 되고, 믿음의 무한도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무한도전. 우리 영계 성도들은 절대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인정, 아브라함처럼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걸요,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아, 저분, 저 믿음, 저분의 그 기도, 저분의 헌신, 저분의 이 말 한마디는 성취되더라. 여러분은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증거예요. 아멘. 형통케 하였더라. 이런 축복을 여러분 절대 믿음 속에서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루이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난해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맹쾌한 답을 주고 있어요. 난해한 것, 이해하기 힘든, 해석하기 힘든 부분들을 답을 놔주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요. 본문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모두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아시면서 왜 이 시험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루이스 교수는 아주 단순하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시험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드러날 길이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냐? 시험했기 때문에 드러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감추어져 있던 절대 믿음을 온 천하에 알린 것이다. 자, 아브라함 본인도요, 이 시험 전까지는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깨우치고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시험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시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신앙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영적인 변화와 갱신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 내가 오늘 장로님들 그래서 장로님에게 이런 남에게 없는 이 질병이 온 것은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인이다. 이걸 못 발견하면 무슨 하나님 심심해가지고 수술하게 하겠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다.
정말 빛의 자녀로 빛의 사자로 살수록 빛으로 빛이 뭐냐? 영향을 입히는 것이다. 내가 못된 신앙이다. 내가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주도 빠진 적 없고 내가 새벽 기도하러 빠진 적 없이 내가 청년 때부터 내가 교회를 그렇게 그렇게 군대 3년부터 시작해서 방언만 하고 기도만 하고 제대하자마자 새벽 기도 안 하고 우리 어머니 절하는데 매일 와서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하면서도 하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하는데 아무 체험 못했다. 왜 그러냐? 왜 그랬을까? 왜 가난이 안 물러가고 왜 질병이 안 물러가고 왜 열등의식이 안 물러가고 왜 이런 창세기 3장의 문제까지 하나도 안 물러갔냐? 내가 그걸 몰랐다. 내가 그런데 언제 알았냐? 내가 빛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 기도 역량, 전도 역량, 헌신의 역량, 이 부흥의 역량을 입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빛의 사자의 축복을, 빛의 자녀의 증거를 주셨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용했다. 지금 이 질병을 통해서 이건 수술 끝나고 나거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야 정말로 변화됐구나.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위 사람들이 정말로 빛의 사자로 빛의 자녀로 삶 영향이 빛의 영향을 입히는 것이다. 교회 부흥에 영향을 입히는, 기도에 전도에 헌신에 영향을 입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그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줄 때는 뭐 심심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건요 전부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축복이라고요. 그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경신 개혁하고 결단하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된다 말이에요. 그걸 합력 설 이룬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믿음이 절대 믿음이라는 영적 수준으로 이제는 막 오직 복음, 오직 이삼칠나라, 오직 세계만, 오직. 내 장로님 그랬어요. 오직이 되라 오늘부터. 오직이 되라. 믿음도 그냥 믿음 아니다. 오직 믿음 되라. 아멘. 오직이라 오직 오직이 돼야 오직 미쳐. 오직이 안 되면 세임 못 받는다. 구경이나 하고 그냥 시험이나 받고 얼렁뚱땅하고 그냥 헐렁헐렁하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끝난다. 자, 여러분 예수 이야기 믿는 거 신약에 대한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이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절대 믿음의 영적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